마지막으로 그 강철원 주피파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푸바오랑 재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중국에 가서 아무래도 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푸바오는 어때 보였는지 또 그때 이제 주키퍼님의 심정은 또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푸바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푸바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한 말씀도 못 드렸던 것은 제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지도 않고 잘 지내요, 잘못 지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다녀온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마 푸바오가 이제 3월 3일 날 마지막으로 손님들과 이별을 하고 검역을 하는 기간부터 해서 사실은 제가 가는 기간 그 기간까지도 푸바오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검역을 한 달 동안 받고 처음 자동차를 타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날아가서 또 검역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에게 이동이라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그런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푸바오에게는 당연히 꼭 즐거운 모습들만 관찰되지는 않고 약간은 긴장되는 모습, 조금 놀라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그 팬분들에게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푸바오가 긴장의 연속에 적응 과정이었다면 또 푸바오 팬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푸바오와 적응을 거의 마치는 시기가 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푸바오의 새로운 탄생이, 제2의 탄생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푸바오는 그런 아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